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 여느 관광객과 다름없이 관광 명소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한 남자. 혹시 아하씨 아닌가요? 자, 사실 확인을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간 한밤 제작진. 네? 네, 저 맞습니다. 싱가포르에 또 공연을 하러 왔는데 온 김에 유명한 장소에 가서 추억 쌓기 한번 해봤습니다. 각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축복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환영을 많이 받고요. 핸들과의 만남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하와와 스컬. 핸들의 열기 정말 뜨겁네요. 네, 진짜 재밌네요. 신기하네요. 영원한 추억입니다.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과의 만남에 이어 해외 첫 콘서트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싱가포르를 사로잡은 하하. 정말 대단하죠. 저보다 드림이 플래카드가 더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드림이가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꼭 닮았더라고요. 아, 드림이 정말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마 전 세상의 빛을 본 드림이. 평소 왕발로 소문나 있는 하하 씨의 발과 꼭 닮은 큰 발이 화제였는데요. 무슨 소리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자마자 바로예요. 어? 이거 최초 아닌가요? 네. 아예 육성입니다. 네, 드림이가 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이렇게 올리네요. 드림이도 이번 아빠 노래 좋아하나요? 어떤 노래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하 씨 아들 반갑네요. 앞으로 저희 이제 8월에 저희 단독 콘서트 공연계의 신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또 멋있는 모습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얀마! 이종석 씨가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면요. 이제 수목 여름밤에는 귀신을 보는 공효진 씨와 소지섭 씨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틈만 나면 공효진 씨가 소지섭 씨의 몸을 더듬고 만지고 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스포일러 공개합니다. 여심을 뒤흔드는 마성의 남자 소지섭, 자타공인 매력녀 공효진. 드라마 죽은의 태양으로 뭉친 두 사람을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연기할 때 자꾸 만져요. 틈만 나면 만지려고 해서 붙여놨어요. 말하지 마세요. 과연 뭐가 나갈까요? 최강 비주얼 커플의 화려한 입담 퍼레이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늦은 밤 촬영 현장에서 만난 공효진 씨. 이번에도 역시 독특한 캐릭터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메이크업이 독특해요. 소희섭 씨, 공효진 씨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여배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SBS 드라마에 첫 출연을 하게 된 서인국 씨. 저는 걱정이 있어요. 때문에 잘생겼다는 게 나오는데 잘생긴 편이 아니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살짝만 배려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는데? 네.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음침하고 눈물 많은 여자 태공실. 하지마. 꺼져, 태야. 민색하고 오만방자한 재벌남 주중원이 만드는 달달하면서도 오싹한 이야기, 죽은의 태양. 아직도 내가 김일중으로 보이는... 아이고. 자, 안방극장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공포 커플을 만나기 위해서 무섭다, 제가 진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여러분, 간지러워. 기대하세요. 공매하고요. 귀신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사랑스러운 배우 공효진. 귀신도 설레게 할 것 같은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 소지섭 씨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곳이 여의도입니다. 지금 네. 여의도 한복판에서 마치 힐링 캠프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시는 건가요? 연기는 네.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기다려왔어요. 예, 저도 기다려왔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어떻던가요? 뭐 유명하신 대로 소간지님. 또 별명이 저는 소간지 공블리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연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네. 연기할 때 그 네, 특유의 호흡 소리와 연기할 때 그 표정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워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소지섭 씨 진짜 실제로 좀 과묵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시고요. 제가 계속 가서 말 시켜요. 웬만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잘 못 걸거든요. 네. 근데 와서 너무 쉽게 말을 걸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오늘도 덥다고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내노남이시다. 아, 제가 너무 더워서요? 예. 원 플러스 원 행사했어요? 친구 되시죠?
멋진가요, 저를? 죽은의 태양이 굉장히 네. 새로운 장르라고 들었어요. 로코믹 호러. 로맨틱 코미디와 호러가 섞인 거죠. 굉장히 무서울 거라.